아니면 혹시 당신이 협상의 달인? 이렇게 지으면 얼마예요? 여기는 살기 좋나요? 아, 지겨워.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주거 독립 만세! 저는 집에서 주거와 수익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 단독주택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지을 땅, 제가 이런 땅이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 한다고 누가 살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땅은 무조건 걸으세요. 집 안에서 꼼짝마! 하고 안 나오실 건가요? 첫 번째 피해야 할 땅은 바로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 뭐냐고요? 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싫다고 느껴지면 그게 바로 혐오시설. 축사, 송전탑, 공장, 창고, 공동묘지, 모텔 등등 종류도 참 많죠. 아, 눈에 떡하니 보이는 것들이야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앞으로 지어질 것들이죠.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돌아다녀 봐야 아는데요. 여기서 꿀팁 하나. 길거리 다니면서 뭐뭐 반대한다 붙은 현수막 있나 살펴보시고요. 또 동네 슈퍼 들어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면서 물어보세요. 아마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단귤! 특전사 출신이세요. 고독한 예술가.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땅, 바로 나홀로 땅입니다. 혹시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전원주택들이 점점 단지를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당연히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인데요. 일단 모여 있어야 기본 인프라가 생기고 사람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런 것이죠. 아, 나는 좀 당해봐야 돼. 뭐 그동안 너무 나태했어. 이렇게 극한의 고독과 노가다를 즐길 분들만 빼고는 무조건 걸으세요. 단 사업용 펜션으로는 고려해볼만 합니다. 혹시 좋은 데는 상가 자리 고르시는 건 아니죠?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땅, 바로 대도로 앞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도로 앞, 코너 자리 참 좋아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놔도 잘 팔린다는 어떤 맹신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긴 상가로는 좋지만 주택으로는 시끄럽고 먼지도 많고요. 불법 주차에 보안도 취약하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린 아늑하고 포근한 전원주택 단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으면 얼마예요? 여기는 살기 좋나요? 아, 지겨워.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땅, 바로 관광지 근처입니다. 사람 북적이는 게 싫어서 교외로 나왔는데 또 굳이 사람들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습니다. 내놨을 때 잘 팔릴 것 같기 때문이죠. 혹시 유럽 여행 가보셨나요? 가면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 참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앞에서 사진을 그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평당 얼마예요? 역시 아파트가 짱이야. 요렇게 동물원 원숭이꼴 안 되려면 무조건 걸으세요. 왕년에 싸움 좀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협상의 달인?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땅, 바로 맹지입니다. 맹지, 토지 인근에 도로가 없는 땅을 말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지 마라 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군침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싸니까! 토지 전문 부동산 2, 30년 하신 분들도 작업할 때마다 골치를 썩이는 게 바로 이 맹지죠. 전원주택 초보시라고요? 그럼 도로 없는 땅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지로 무조건 걸러야 할 다섯 가지 땅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